어제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호 대통령 민정수석에 대한 후임 인선이 오늘 오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실장엔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민정수석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내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혜정 기자, 오늘 교체가 되는 부분 내용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의 뒤를 이을 새 비서실장에는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유전 장관은 기업인 출신으로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치권으로 영입한 인사입니다. 또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신전 실장도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새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인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문재인 정부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네임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빠른 인적 쇄신과 측근 배치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함께 사의를 표명했던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우 후임자가 오늘 함께 발표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 정책실장으로는 이호승 경제수석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